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는 장점이 1년에 신고가 한 번이고, 또 워낙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가율이라는 걸 곱해서 납부 부담이 좀 일반 가세자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납부 의무 면제는 간이 가세자 중에 누구나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정말 너무 적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해주는 경우라서 어떤 요건일 때 납부 의무 면제가 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올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액이 적으면 올해 그 공급대가 2,400만 원보다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나와도, 금액이 나와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인데요. 2019년 1월에 신고분부터 납부 의무 면제가 3천만 원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는 설명을 공급대가 2,400만 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이과세자 판단은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납부 의무 면제는 올해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대가 2,400만 원인지 여부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공급이 매출이 얼마 안 나서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 매출액이 적은 거를 뭐 내년에 그러면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판단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이지만, 납부 의무 면제는 올해 형편이 어려우면 올해 내지 말아라 해서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신고를 해야지만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고요.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되면서 재고 납부 세액이라는 것은 있는데, 이거는 매출액과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납부 의무 면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신규 사업자인 경우, 내가 영업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2,400만 원으로 무조건 판단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자 제가 개업을 했어요. 저는 정말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사업자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공급가액은 700만 원, 부가세는 70만 원이에요. 그럼 저의 공급대가는 770만 원인 건데, 자, 넉 달에 제가 77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2개월로 환산을 하면 23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년으로 풀로 봤을 때 2400만 원보다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는 납부 의무 면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납부 의무 면제금은 해당 연도 공급대가 2400만 원인데 한 달에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9월 14일자, 9월 15일자 제가 개업을 했으면 9, 10, 11, 12, 4개월이잖아요. 그럼 4개월에 저는 800만 원보다 공급대가가 낮다고 치면 납부 의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간이과세자가 영원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사업이 잘 돼서 영세한 사업자 그 넘어서면 저희는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요. 제가 직전에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이 좀 간이과세를 하다가 잘 돼서 이제 일반 과세자로 7월 달부터 넘어가는 경우예요. 근데 제가 1월부터 6월 달까지, 그럼 아직은 간이과세자인 경우이잖아요. 근데 작년엔 잘 됐는데 상반기에 매출이 너무 안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음료수 가게를 하는데 겨울이나 이런 때는 하나도 안 팔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난 넘어가긴 하지만 지금 간이과세자고 매출이 적은데 저도 납부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보다 적으면요. 그럼 6개월로 따지면 200만 원씩, 6개월로 따지면 1200만 원보다 6개월 공급대가가 낮으면 전 납부 의무 면제가 되겠지요. 자, 이 경우 6개월에 저는 환산을 좀 계산을 해보면 1650만 원이에요.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 3300만 원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한 달에 200만 원보다 더 넘게 벌었고, 1년으로 이걸 걔가 이제 환산을 하면 33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납부 의무 면제가 안 되고요. 납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